뭐냐 이게 나 때문에. 내가 송학영 엄마한테 빌기라도 좀 해볼까? 학폭위 좀 취소해달라고. 빌긴 뭘 빌어! 그딴 거 하지 마라. 죽는다. 아니 맨날 죽는다고. 나는 포기 안 해 임마. 같이 졸업하기로 했잖아. 물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 수 있는 충분한 사안입니다. 그걸 이제 협박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. 은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아준 것뿐입니다. 네, 그 아이가 심적으로 부담을 느꼈다면 그건 죄송합니다. 그래도 그 아이가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댁에서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주의하겠습니다. 걱정 마십시오. 저 얘기 잘 됐습니다. 학교에서 옳다 그러다 가르친 뭐 하겠어요. 집에서는 아니라는데. 참, 걔 저렇게 해놓고도 뭐 조금 잘못되기라도 하면은 학교에서도 대체 뭘 가르치냐고 할 테니 원. 아유, 참 어렵다. 어려워. 강 선생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? 아니, 글쎄요. 아이고. 선생은요, 애들을 붙잡을 수도 있지만 놓치기도 참 쉬운 직업 같아요. 선생님도 그런 일 있으셨어요? 있지. 있었지. 그럴 땐 어떻게 하셨어요? 마음이 많이 괴로웠을 텐데. 선생이라고 뭐 별 수 있나? 사람이 완벽할 수 없듯이 선생도 완벽할 수 없지. 애들한테 벌어지는 일을 다 막을 수도 없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걸 미리 알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고.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만 더 애를 쓰자.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자. 그럼 덜 놓칠 거다. 더 나아질 거다 하는 수밖에. 강 선생님. 저기 식사는 하셨고요? 네. 몸은 괜찮으시고요? 네. 그럼 학교는 어떻게? 가야죠. 저 내일 출근합니다. 예.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. 네. 혹시 제 걱정하신 겁니까? 네. 조금요. 왜 종종 땡땡이 좀 쳐야겠는데요. 정 선생님 걱정 좀 시키려면요. 알지? 지금부터 먼저 말 시키는 사람이 머슴 하는 거다. 당연하지. 이 집에서 쭉 산 거냐? 뭐 했냐, 학교 때려치고. 자고, 먹고, 자고, 또 자고. 근데 어떻게 다시 학교 갈 생각을 했냐? 너 학교 싫어했잖아.